잘하는 게 있나 하겠네. 자기는 이름을 잘 짓는다 그래. 그래갖고 이름 짓는 거 스님 가르쳐 드릴까. 그래가 그때 배우는 거래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는 기간이 길대요. 그래갖고 잘 못 만난 사람. 그것도 자기 그런 거 같아. 이게 이름 짓는 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. 머리 아파요. 예, 네, 맞아요. 근데 그게 잘, 이렇게 사람이 이게 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. 네. 뭐가 이변이 되려고 그랬나? 오늘 안 그래도 누가 자기 사이가 성이 무이신데. 예. 네. 이름 하나 지어줬으면 하거든. 성이 무이셔가지고. 예. 네. 뱃속에 있는 애가 딸인가 봐. 예. 네. 아니, 자기 사이 성이 무이시니까 이름 제기가 좀 그렇다고 그러대요. 아. 문식 어려워요? 아니요. 순대 그거 팔자 따라 달라요. 이게 내 사주에 만일에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. 네. 그럼 그걸 이름으로 보충해야 돼요. 계속 있는 애기니까. 어, 맞아. 그걸 스님이를 부탁하면 되겠네. 그 부산에 그 스님. 스님 기도 하루에 네 번씩 하셔. 그래서 제가 거기 스님인데 그러거든요. 그니까 스님도 이름을 딱 받아서 있잖아요. 자기가 이름을 딱 지어갖고 부처님 전에 7일 동안 이게 기도를 해보고 그 사람하고 이게 어긋나는 게 없으면 선생님이 글을 해주신다 하더라고. 중도하더라고. 그냥 하는 게 아니고. 전승 많이 드리시네. 예, 예. 많이 드려요. 전도제도 있잖아요. 그냥 우리 남한사처럼 저렇게 안 지내요. 기하고 당이 있잖아요. 그 다 그 붙여갖고 뭐 변성대왕 무슨대왕 이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. 앞에 이런 거 다 해서 그거 다 해주더라고. 그리고 살풀이 하는 사람 불러서 살풀이도 해주고 25번째 또 하더라고.
아닌데 오를까? 맞는지. 아, 그 스님 느낌이면 그거는 없을 것 같다. 근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름은 딱 한 개 해야 된대. 제가 그 언니 이름을 막 네다섯 개. 나 그 중에 좋은 거 골라다 가서. 그랬는데 그거 스님께서 이름은 한 개지 왜 이름을 안 넣고. 저는 막 이것저것 맞춰보고 다른 데로 줬는데 이 언니인데 그게 물하고 나무가 없어요. 그럼 뭐냐면 자식이랑 건강이랑 돈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건강 안 좋으니까 위암시술도 하고 몸이 계속 안 좋아. 어디다 아프다 하고 뭐 이랬는데 그거랑 이제 어디가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그랬어 이름 보고 그건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줄 아는 거 그거 보고 그냥 그러니까 언니는 그것도 돼갖고 진짜 이름 잘 짓는다고 있잖아요. 그 언니 딸도 이름 짓는데 어디가 좋냐면 처음에 애를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러 갔는데 잘 지은다고 갔는데 그 어른이 돌아가신 거예요. 그래갖고 이 언니가 딴 데 갔었는데 이름은 마음에 안 드는데 출생신고를 해야 되잖아요. 했어, 살았어. 근데 이제 대학교 다닐 때인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이제 스님이 이제 한 개 받고 또 장명소가 이름 한 개 받았는 거야. 이름 딸이 안 받고 했대요. 마음에 안 드는데 이름이다.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또 거금을 주고 거금이라면 100만원 가까이 줬는가 봐요. 그렇겠네.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든대요. 선물로 줬는데 생일 선물로 그래가 언니가 또 있잖아요. 부산 잘 짓는다고 유명한 데 가서 또 줬는 거야. 30만원 주고 아들랑 부기애가 60만원입니다. 근데 딸이 바꿀 생각은 있는 거예요. 딸도 몸이 안 좋고 이러니까 전두통 같은 거 있고 막 다른 데도 그러니까 그래갖고 스님이 요번에 이름 딱 지어주셨잖아. 됐어.